여러분 안녕하세요. 히트니입니다. 오랜만에 도전을 하겠습니다. 먹방 찍을 건데 영어하면 영상이 끝나요. 제가 대본을 안 썼어요. 영어하지 않게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. 힘들 거예요. 제가 고민이 많이 썼거든요. 오케이. 아직 시작 안 했어요. 시작 안 해서 하고 싶어요. 쭉 영상을 찍을 거예요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가가 불러. 오늘 아침 식사를 먹을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아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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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. 과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영어 안 했어요. 과일 음료수 시대 이 아사이 아사이 그릇? 아사이는 영어 아니에요. 다른 언어예요. 빵 맛있는 빵. 이 맛은 계피! 계피 사과! 그리고 별 사슴에 가서 음료수 주문했어요. 차가운 이 음료수 마시면 힘이 나요. 오! 보세요. 딸기, 땅콩, 땅콩 이렇게 땅콩. 짜잔. 그리고 원숭이 제일 좋아하는 과자 또 있고 맛있는 거 많이 들어가요. 노래 하고 있었어요. 이 뉴욕. 다시 한번. 마지막 기회. 제발. 헬로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건강한 음식 많이 좋아해요. 바보처럼 얘기하고 있어. 짱이야. 특히 그 땅콩 되게 좋아해요. 이거는 좀 조금 비싸요. 11,000원이에요. 그거 한국말인데 왜 몰랐지? 영어 하고 싶다. 콩리씨 언제였지? 3년 전에? 3년 전에? 한국에서 이런 음식은 유행이었어요. 영어 할 뻔했어요. 안 했어요. 오마이갓. 오케이. 마지막 기회. 미국에서 아침 식사는 딸기질. 영어 아니었어요. 딸기질. 딴 음식을 먹는 거 좋아해요. 예를 들어 호떡. 호떡 같은 음식. 그 뜨거운 접시. 예. 빵물. 빵물을. 그 다음에 휘 요리하고 나서 위에 딴 물 넣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. 다음은 너무 배불러. 저를 오늘 도서관에 가서 영화 볼 거예요.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영화 그 벽에 영화를 보여줘요. 영화 볼 거예요. 오늘 친구를 만나고 연습하고 그리고 밤에 공연 보고 마지막으로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고 인터넷